확인이 돼, 입증이 되잖아, 입증이. 물어볼 때 대답이 나오는 걸 보면 대충 공부가 어디까지 돼 있다는 게 확인이 된다고. 그거예요. 한 3년 계획을 짜고 있어? 15년 다 끝내기는 본인 생각이지. 우리 처음 언제 졸업할 거야? 올해 나가는 거야? 올해? 희망상이지 또? 참. 공부해야 된다니까 이거. 아니 그나저나 오해하는 저기 뭐죠? 그 기출 문제는 또왜안 하는 거예요? 김총각 왜안 하는 거야? 넌 해야 돼. 해야 된다고. 참 이게 회독싸움인데 돌수록 유리한 거야, 돌수록. 그 나중에 기출을 분석을 해보면 나오는 지문을 재활용을 해요, 재활용을. 심지어는 문장을 거의 갖게 줘요. 근데 어떨 때는 10년, 어떨 때는 5년, 요렇게 요것만 살짝 바꿔서도 내는 거예요. 그럼 기본적인 것만 알면 다풀수 있는 건데. 아, 참. 올해가 이건 제일 걱정이에요. 큰일 났네. 자, 제목이 평균 분산 결정법이에요. 제목이. 자, 그 얘기는 여기 평균이 뭐라고 그랬어요? 평균이. 기대 수익률, 분산. 위험인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위험의 크기만 갖고 투자를 결정할 수 없으니까 위험과 수익의 크기를 비교해서 투자를 결정하는 방법이 평균 분산 결정법이에요. 그렇죠? 예. 그랬을 때이 지배 원리라는 게 있어요. 아, 지배 원리라는 건 뭐냐면 두 개의 투자 대안에 기대 수익률이 같으면요. 뭐가 작으네? 위험 있죠? 예, 이게 작은 투자안이 또 다른 투자안을 지배한다라는 그런 논리예요. 근데 반대로 위험이 또는 같으면 뭐가 큰 애가? 기대 수익률이 큰 투자안이 또 다른 투자안을 지배한다라는 게 그게 지배 원리의 사고예요. 그죠? 그러면 이런 거예요. A안과 B안이 있을 때 A안과 B안의 기대 수익률의 크기가 같죠? 8%, 8%. 근데 편차가 얘가 작잖아요. 그러면 A가 B를 지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럼 우리는 A를 선택하겠죠. 자, 근데 이제 C하고 D가 있어요. 편차가 둘다 7%인데 수익률은 얘가 12%, 얘가 14%예요. 그러면 우리는 C하고 D를 놓고 선택할 때는 뭐가 같아요? 편차 같으면 뭐가 크네? 왜 수익이 큰 애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게 지배 원리의 사고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 평균 분산 지배 원리의 단점이 뭐냐면 요렇게 위험과 수익의 크기가 서로 다른 자산이 있죠. 예. 얘네들은 어느 게더 나은 투자 대안인지를 얘는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죠? 이거를 판단하기 위해서 우리가 쓸수 있는 게 뭐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뒤에 넘어가시면 258페이지 있죠? 거기 하시면 위에서 네 번째 줄에 동그라미 4번에 평균 분산 오류라고 해놨죠. 자, 서로 다른 두 투자안 중에서 어느 하나가 수익이 크면서 위험도 크다면 선뜻 어느 것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해놨죠. 예, 그게 평균 분산 오류예요.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거기 니은을 보면은 변이 계수라고 해놨죠. 그렇죠? 이 변이 계수를 통해서 위험과 수익의 크기가 서로 다른 자산의 상대적 우위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얘를 변이 계수 또는 변동 계수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럼 얘는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요. 수익률 단위당 위험에 대한 크기 있죠. 예, 이거를 나타낸 것을 우리가 변이 계수라고 얘기를 해요. 변이 계수. 그러면 변이 계수는 기대 수익률 분의 표준 편차로 우리가 측정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수익률 단위당 위험도잖아요. 그 여기서 이 당이라는 게 뭐냐면 당이 분수염이에요. 그러니까 수익률 분의 뭐라는 거예요? 위험. 그러니까는 기대 수익률 분의 뭐가 되는 거예요? 표준 편차. 그죠? 표준 편차가 뭐예요? 위험이죠. 그러니까 표준 편차가 커지면 뭐도 커지는 거예요? 변이 계수도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이 계수가 클수록 좋다, 작을수록 좋다. 작을수록 좋다는 얘기예요. 변이 계수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위험 조정 수익이 상대적으로 작다라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 이 상태의 조건에서 우리가 확인해 보면은 이렇게 되겠죠. A는 수익률이 8%죠. 근데 표준 편차가 몇 프로예요? 8분의 2니까 얘 계산하면 0.25 나오겠죠. 4분의 1이니까. 그럼 B는 이게 14%인데 얘가 7%잖아요. 계산하면은 0.5잖아요. 그러면 변이 계수를 통해서 위험 조정 수익을 측정하면은 얘가 더 나은 투자안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뭐가 작게 나타나니까. 변이 계수가 작게 나타나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추가적인 소득을 얻는 과정에서 부담하는 위험의 크기는 상대적으로 적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변이 계수가 큰 게 좋다, 작은 게 좋다. 작은 게 좋다. 이거를 예전에는 여러분들에게 계산에 대한 논리로 유도하기도 했는데 요즘은 그렇게 안 나오고 작년에 몇 년 만에 지문으로 한번 나온 거예요. 변이 계수를 통해서 위험과 수익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다른 투자를 우리가 비교할 수 있다라고 이런 식으로 지문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용어 정도는 알아두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 이상에 이렇게 해서 계산을 통해 가지고 얘가 더 나은 투자 대안이다 이런 거를 물어보진 않아요. 그러면은 계산을 또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내용 정도로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방법에 대한 거를 우리가 해소하기 위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포트폴리오예요. 뭐를 통해서? 포트폴리오. 분산 투자. 그래서 거기에 뒤에 넘어가시면은 무슨 이론이 나와 있어요? 포트폴리오 이론이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그죠? 예. 그 포트폴리오 이론은 몇 가지는 또 기억해야 돼요. 여기는 시험상에서 기본적으로 인용을 잘 해줘요. 그죠? 특히 포트폴리오의 위험이라든가 상관계수의 논리 정도는 정확하게 용어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 교재에 보면은 전통적인 자산 3분법이라고 나와 있죠. 예, 그거는 그냥 간단하게 용어만 알고 있으면 돼요. 자, 자산 3분법이라는 건요. 내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예금과 주식과 부동산 있죠. 거기에 각각 3분의 1씩 투자하는 걸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거는 전형적인 포트폴리오 기법 중에 하나란 얘기예요.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은 아니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도 있다. 뭐 그런 정도로만 인식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동그라미 2번에 보면 이렇게 놨죠. 자산을 부동산, 예금, 주식 등으로 3분한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결과를 얻는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냥 포트폴리오 기법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그건 왜 그러냐면 세 개 그 칸에 보게 되면 동그라미하고 X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어디나 X는 다 하나씩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평균적인 수익률을 계산하면 셋 다 비슷해요. 그게. 그러니까 어느 게 더 낫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런 정도. 그러면 이 포트폴리오라는 것은요, 뭐 얘기하는 거냐면 분산 투자를 통해서 이 비체계적 위험이라는 건요, 다른 말로 불필요한 위험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분산 투자를 통해서 이 위험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정적인 수익을 획득하고자 하는 자산 관리의 방법을 우리가 포트폴리오라고 얘기를 해요. 포트폴리오라고 많이 들어봤죠. 네. 그럴 때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여기 분산 투자하는 것 있죠. 분산 투자할 때 A자동차 주식을 매입하고요. B자동차 주식을 매입하고 C자동차 주식을 이렇게 세 개 회사의 주식을 매입을 했어요. 분산 투자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이건 분산 투자가 아닌 거예요. 다 같은 자동차 산업이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한쪽은 자동차가 아니라 전자주를 사든가, 한쪽은 자동차가 아니라 철강주를 사든가. 그럼 산업군이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위험과 수익의 크기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만약에 자동차 산업이 침체기에 있더라도 다른 산업에서 벌어들인 수익으로 평균적인 수익을 그대로 가져가는 그런 논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자, 그러면 이 포트폴리오에 대한 내용이 이제 그걸 얘기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거기 밑에 가면은 260페이지 하단에 밑에서 네 번째 줄에 보면 동그라미 2번에 장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거는 평균 분산 결정법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투자 대안이죠. 예, 이거를 포트폴리오 기법으로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랬을 때 그 옆 페이지에 가시게 되면 포트폴리오의 위험과 수익이라고 해놨죠. 아, 여기서 여러분들이 별표해야 될 거는 거기 포트폴리오의 위험이라고 해놨죠. 그거 별표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포트폴리오의 총 위험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포트폴리오의 총 위험은요,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의 합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구별을 해야 되는 게 체계적 위험이 있죠. 얘는 분산 투자를 하더라도요, 얘는 피할 수 없는 위험이에요. 여기 있는 요 체계적 위험이라는 건요, 시장의 모든 자산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는 위험이 뭐가 있냐면 경기 변동, 이자율 또는 인플레 있죠. 네,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비체계적 위험이라고 있어요. 그죠? 얘는 분산 투자를 통해서 피할 수 있는 위험이에요. 이거는 개별 자산의 특성에서 야기되는 위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산 투자를 통해서 제거를 하고자 하는 위험은 이 위험을 제거하고자 함이에요. 얘는 제거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근데 꾸준히 출제를 해주는 건 뭐냐면 얘는 체계적이고 얘는 비체계적이잖아요. 상식적으로 접근하면 얘가 문제가 많아 보여요. 근데 포트폴리오 논리상에서는 얘가 제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출제자들이 꾸준히 지문으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계적 위험하고 무슨 위험? 비체계적 위험에 대한 구별은 확실하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요거는 특정한 산업에서만 발생하는 거예요. 그죠? 이번에 왜 뭐 항공사 그 회장으로 했던 양반이 퇴진했죠? 어? 자구책을 내놓으면서. 그럼 그 회사만의 문제잖아요. 우리나라의 모든 산업에 CEO가 다 교체당하는 건 아니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사람이 그 기업에 주식을 투자를 했을 때 그 기업에만 투자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산업에도 투자를 했으면 그 기업의 주가가 떨어지더라도 다른 산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으로 상쇄시켜 갈 수 있다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얘는 제거될 수 있다 없다. 제거될 수 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체계적 위험하고 비체계적 위험에 대한 관계는 반드시 구별을 할 수가 있으셔야 돼요. 그죠? 자, 그런데 우리 교재상에서는 또 그 밑으로 내려가면서 포트폴리오 위험과 수익의 측정이라고 그랬을 때 포트폴리오 수익률 측정하는 거 나와 있죠. 예. 근데 요거는 지금은 굳이 신경은 안 써도 돼요. 왜 그러냐면 아까 여러분들이 기대 수익률 계산하는 거 해봤죠. 그죠? 그러면 A라는 자산이 있어요. A라는 자산에
호황과 불황이 있죠. 확률이 각각 몇 프로씩 주어져 있을 때 50%. 이때 얘가 수익률이 8%, 얘가 4%라고 그러면 얘네 각각 곱해가지고 4% 또는 2% 이렇게 나와서 얘네 평균적인 수익률이 몇 프로? 6%다 이렇게 계산했죠. 근데 포트폴리오라는 것은 두 개 이상의 자산에 분산 투자하는 걸 얘기를 해요. 그러면 하나의 자산만 투자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자산이 또 있어요 없어요? 세 개까지도 출제한 선례가 있어요. 그러면 얘네들의 수익률이 어떻게 돼요? 다 각각 계산을 해야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전체 중에서 얘네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있죠. 그거를 또 곱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래야지만 이 포트폴리오 수익률을 계산할 수 있어요. 근데 요즘은 25회 이후로는 포트폴리오의 수익률까지는 물어보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저런 원리다라는 정도로만 알아두셔도 돼요. 굳이 지금 계산하시거나 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뒷페이지 가시게 되면 거기 262페이지 하단에 박스 밑에 가게 되면 포트폴리오 관리 및 포트폴리오 효과라고 해놨죠. 그렇죠? 예. 자, 그랬을 때 포트폴리오 관리라는 것은요. 아, 무작위로 자산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자산의 수가 많을수록 불필요한 위험은 통계학적으로 제거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그러면 이런 위험을 이제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이 포트폴리오 관리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옆 페이지에 가시면 포트폴리오 효과라고 해놨죠. 예. 그거를 또 하나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 포트폴리오 효과라는 것은요,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 무슨 투자를 통해서, 분산 투자를 통해서 투자자가 부담하는 위험이 있죠. 예, 위험은 줄이면서도 동일하거나 더 높은 수익을 획득하고자 하는 이 방법을 우리가 포트폴리오 효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포트폴리오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를 활용하냐면 얘를 활용해요. 상관계수의 크기를 가지고 그 상관계수라는 것은요. 두 개의 자산의 수익률의 움직임의 방향성의 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상관계수는요. 이렇게 마이너스 1에서부터 플러스 1까지 존재해요. 그냥 1로 표시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건 뭐냐면 A라는 자산과 B라는 자산이 있죠. 수익률의 움직임이 이거는 100% 다른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무슨 효과? 분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요. 근데 얘가 1이라고 얘기하는 애 있죠. 얘는 A, B 두 개 자산의 수익률의 방향이 100% 같은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분산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지난번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투자안이 A가 있고요. B가 있는데 얘가 맥주인데요. 맥주 사업에 투자하면요. 수익률이 10%고요. 소주 사업에 투자하면은 수익률이 6%래요. 그러면 수익률만 놓고 보면은 맥주가 좋잖아요. 그럼 여기에 집중 투자를 하고 싶어요. 근데 얘는 여름에는 높은 매출이 기대가 돼요. 근데 겨울에는 매출이 떨어지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여름에는 높은 수익이 나오지만 겨울에는 매출 부진에 따라서 손실이 커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 있는 맥주 회사에서는 이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어디에다가 분산 투자하면 소주 사업에. 소주 사업은 여름에는 매출이 좀 떨어지지만 겨울에는 매출이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발생하는 수익으로 여기서 발생하는 리스크를 줄여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이 분산 효과가 가능한 이유는 둘 다 보게 되면 위험과 수익의 움직임의 방향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가 분산 효과가 뭐가 된다는 거예요? 최대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기 C가 있는데 얘가 청량음료예요. 콜라 사이다 아시죠? 근데 얘는
맥주랑 똑같이 여름에는 매출이 커지지만 겨울에는 매출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맥주하고 청량 음료를 우리가 이렇게 해서 투자를 묶어서 투자하게 되면 분산 효과가 나타난다, 안 나타난다? 안 나타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분산 효과가 커지기 위해서는 상관계수의 크기가 큰 자산보다는 작은 자산 간의 결합을 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이 위험 분산 효과는 1만 아니면 효과가 있어요. 1이라는 얘기는 100% 똑같다는 얘기고 1이 아니라는 얘기는 99%는 같아도 단 1%의 움직임이 틀리면 아주 미세하게나마 분산 효과는 발생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예. 네. 그래서 그거를 기억을 잘 해 두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 263페이지에 상관계수의 개념이 있고요. 그 동그라미 2번에 가면 내용 나와 있죠. 그래서 기억에 가면 두 변수의 움직임이 동일한 방향으로 나타나는 경우에 상관계수는 양의 값을 가지고요. 동일한 방향으로 완전히 규칙적인 움직임을 보일 때는 1의 값을 갖는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리고 두 변수의 움직임이 반대 방향으로 나타날 때는 음의 값을 가지고요. 반대 방향으로 완전히 규칙적인 움직임이 나타날 때는 마이너스 1의 값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1에 가까울수록 분산 투자 효과는 크게 나타나고요. 마이너스 1일 때는 자산 구성 비율을 조정하면 비체계적 위험을 0까지 줄일 수 있다는 거예요. 완전히 제거할 수 있다 이런 얘기고. 그런데 상관계수가 1에 가까울수록 분산 투자 효과는 적게 나타나고요. 상관계수가 1일 경우에는 비체계적 위험을 전혀 줄일 수가 없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네. 그거를 반대로 주면 틀리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에게 그런 내용을 구별을 해주니까 참고 정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최적 포트폴리오에 대한 거는 지금 뭐 참고하셔도 되고 뒤로 넘어가셔가지고 267페이지 가시면 거기 상단에 예제 하나 나와 있죠. 네. 거기 1번 지문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두 자산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포트폴리오에 포함된 개별 자산의 수익률관 상관계수가 1일 때는 분산 효과가 있다 없다? 없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근데 4번 지문에 가면 포트폴리오 분산 투자를 통해서 비체계적 위험뿐만 아니라 체계적 위험도 상쇄시킬 수 있다는 게 틀렸겠죠. 체계적 위험은 상쇄시킬 수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용을 간단하게 줄 때는 이런 식으로도 줘요. 그죠? 근데 그 밑에 가면 부동산 포트폴리오의 한계라고 해놨죠. 자, 부동산은 지역성과 개별성이 강하죠. 예, 네, 그러니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게 분산 투자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예. 네. 아니, 구성이 쉬울 거 아니에요. 부동산은 지역성과 개별성이 강하니까 분산 투자가 쉬울 거 아니에요. 그죠? 예? 네? 언제 남아서 공부한다고? 오늘? 샤. 쓰러지겠다 진짜. 여기 부동산 포트폴리오 한계는 뭐냐면요, 일반적으로 부동산은 지역성과 개별성이 강하기 때문에 시장에서 평균적인 수익률을 계산하기도 어렵고요. 그죠? 그 다음에 부동산은 규모가 크기 때문에 주식과 다르게 분할 투자가 어렵다고요. 그런 것들이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데 한계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죠? 다만 부동산은 지역시장이고 개별성을 갖고 있으니까 분산 투자하기는 쉽다고요. 시장별로 수익률의 크기가 다 다르게 나타나니까.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273페이지로 넘어가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화폐의 시간가치라고 나와 있죠? 네. 이게 처음에 공부 시작할 때는요, 예, 나름대로의 어떤 이제 자신감이라는 게 저변에 깔려 있다고요. 그게 내가 안 해서 그렇지, 내가 또 학창시절에 내가 또 한 공부 했는데 뭐 할 수 있겠지. 해보니까 만만치 않은 거예요. 그죠? 이게 내 머릿속에 지우개가 있다는 것도 확인을 했고, 그렇잖아요. 돌아서면 잊어먹고, 그죠? 심하면 책에서 눈을 떼면 사라지고. 뭐 별걸 다 해본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점점 자신감은 어떻게 돼요? 떨어져 있으면서 날짜는 계속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변의 시선도 부담스럽고, 그죠? 그냥 뭐 도와주는 건 없는데 아유 뭐 되겠죠? 뭐 이렇게만 하고 가니까 또 부담이 커지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조용히 학원을 다니려고 그랬는데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주변에다가 친절하게 알려주는 바람에 그 지역에서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혼자 조용히 다녔으면 조용히 그만둘 수도 있었던 사실인데 워낙 다 아는 사람들이 알아가지고 지금은 그만둘 수도 없고 공부하니까 만만치도 않고 쓰러질 지경인 거예요 지금. 아 어머님이? 아 그래요? 참. 어머님은 강한 자신감이 있으셨겠죠. 네? 우리 아이가 되겠지라고 이제 강한 자신감을 갖고 얘기하신 거죠. 이제 주. 아 이렇게 하면서. 김종각 찔리지 않아? 어? 참. 큰일 났다. 아. 그래서 이제 하도 잔소리를 했더니 어제 다른 학원에서 드디어 남아서 공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다는 거죠. 예? 근데 이제 궁금한 거 막 물어보기도 하고, 예. 그러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야지 이거 어떻게 빨리 해소가 되죠, 이거. 예. 시간은 금방 가요. 이제 4월 지나고 5월 되죠. 여기 햇살이 쫙 들어오면서, 그죠? 그리고 저녁만 되면은 여기 밑에가 시끌시끌해요. 이 앞에 이제 그 저 날이 좋아졌다고 그래서 여기 이제 막 그냥 그 테이블하고 깔리면서 예, 저녁에 저기 그 저기 술 마시는 사람들 여기 그냥 가득 메워져 갖고 예, 그러고 한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앉아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집중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점점 더 예, 날씨에 대한 유혹이나 이런 게 이제 많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점점 더 공부하기 힘든 계절이 돌아오고 시간은 계속 압박을 가하고 한 거는 없고 마음만 있고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결과는 정해져 있잖아요. 이 상태로 쭉 가서 10월 26일이 되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참. 그러니까 기본적인 거라도 정리해야 된다고요. 그죠? 100%의 이해를 요구하진 않아요. 100%. 80%라도 이해해서 60점은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60점은. 자 여기 이렇게 지워놨죠. 네, 이게 원래 부동산 투자 분석을 위한 수학적 기초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수학이라는 표현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 표현은 뺀 거예요 그냥.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뭐를 배우시는 거냐면 이걸 배우는 거예요. 화폐 뭐 시간 가치를. 자 그러면 이거는 왜 해야 되냐면요, 우리가 투자라는 거는 미래 수익하고요 현재 지출을 교환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그걸 투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근데 현재 내가 투자하는 시점하고요 나중에 이 수익이 발생하는 시점이 서로 같아요 틀려요? 서로 틀려요. 근데 투자의 결정은 언제 해야 돼요? 현재 해야 돼요. 그러면 서로 다른 시점에 발생하는 현금 흐름을 하나의 동일한 시점을 기준으로 투자자는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기본적인 개념으로 뭐라고 그랬냐면, 자, 천만 원을 투자하면 1200만 원의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이 있어요. 그럼 투자해야 안 해요? 응? 그럴 때는 우리가 이제 조건을 봐야 된다고 그랬죠. 그죠? 먼저 시장 이자율이 몇 프로인지. 시장 이자율이 10%면 1000에 10%면 1100인데 1200 주잖아요. 네, 그럼 투자의 요건은 갖춰져 있는데 다만 이 1200만 원이 1년 후에 나오느냐 2년 후에 나오느냐가 관건이죠. 2년 후에 나온다면 투자할 수가 없어요. 1200의 수익을 갖고는 투자할 수 없다고요.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여기서의 이자 계산은 달리 계산이 아니라 복리 계산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것까지도 작년 시험에 나온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기서 이 개수를 계산할 때는 달리를 사용한다면 틀리는 거예요. 무슨 방식이에요? 복리 계산하는 방식이에요. 우리가 달리로 계산하면요 원금에 대해서 이자가 한 번만 붙죠. 그러니까 만약에 천만 원일 때 천만 원에 대한 이자율이 만약에 10%라고 그러면 그죠? 천에 10%면 100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는 2년차가 돼도 똑같아요. 달리 계산은 원금에 대해서 이자가 한 번만 붙기 때문에 계속 천만 원에 대한 이자율 10%로 해서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나간다고요. 근데 복리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이자에 대한 이자를 계산해 준다고요. 그러면 원금 1000만 원에다 이자 100만 원이 발생했죠. 네, 그러면 1100이잖아요. 1100에 대한 이자율이 몇 프로예요? 10%. 그러면 얘를 계산하게 되면 110만 원 나오죠. 그죠? 그럼 두 개를 합하게 되면 1210만 원이 되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는 달리로 계산하면 1200이지만 복리로 계산하면 1200의 수익이 나와요. 1210만 원에. 그러니까는 2년 뒤에 발생하는 수익이라면 우린 투자할 수 없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랬을 때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 1000만 원, 여기 있는 1100만 원이라는 게 결국은 원금을 나타내겠죠. 그렇잖아요? 근데 계속 쓸 때 1000만 원 플러스 1000만 원 다시 또 1000만 원 쓰는 게 번거롭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원금을 앞으로 빼 버리는 거예요. 빼버리고 대신에 얘를 1로 표시하는 거예요. 1로. 그래서 전 세계 공통적으로 계산상의 편의를 위해서 원금은 1로 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시하는 게 우리가 일시불의 내과계수라고 얘기하는데요. 여기 있는 이 앞에 1000만 원이 붙어도 1000만 원 나오죠. 1억이 붙어도 1억이 나오죠. 네, 그러니까 그 원금을 표시하는 거예요. 1이라는 게. 그래서 이 현재 가치에다가 여기 있는 요 개수를 곱하게 되면 무슨 가치를 구할 수 있어요? 예. 이 미래 가치에다가 같은 개수로 이렇게 할인을 하게 되면 다시 또 무슨 가치를? 예, 현재 가치를 우리가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분들에게 출제할 때 이론도 물어보고 계산도 물어볼 수 있어요. 그죠? 근데 계산은 바라지도 않아요. 그렇잖아요. 뭐라도 해달라고? 이론이라도, 이론이라도. 그죠? 예. 그래서 여기서는요, 현재 가치하고 미래 가치를 우리가 계산하고자 할 때 개수가 각각 세 가지씩 있어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얘네가 매년 나오거나 그러진 않은데요. 나와도 이제 한 문항 수준이에요. 이 자본하는 개수를 구하면 미래 가치를 구하는 애들이 있죠. 얘가 몇 가지 있어요? 미래 가치 구하는 게. 세 가지 있어요.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일시불의 내과 개수라고 얘기를 해요. 그럴 때 여기 내과라는 거는 미래 가치의 준말이에요. 나 풀면 일시불의 미래 가치 개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275페이지 가면 미래 가치 개수 그래서 일시불의 내과 개수 이렇게 해놨죠. 네,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알아두실 게 얘가 있고 그 다음에 연금의 내과 개수라고 있어요. 그죠? 그럴 때 여기 보면은 얘는 일시불이죠. 얘는 뭐예요? 연금이죠. 일시불은 금액이 한 번만 표시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가지고 있는 1억을 은행에다가 돈을 예치를 했어요. 그러면 매년 1억에 대한 이자 줘요 안 줘요? 매년 5%씩의 이자가 주어졌을 때, 그죠? 3년 후에 내가 그 돈을 찾으면 원금 1억 원에다가 이자가 얼마 붙여서 찾을 수 있을까? 이런 거 계산할 때는 뭐를 쓰는 거예요? 일시불의 내과 개수를 쓰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연금이라는 건 뭐냐면 동일한 금액이 일정한 기간 동안 반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연금을 표시할 때는 이 표현이 들어가는 거예요. 매년 또는 매월 이런 매라는 표현이 있죠. 그러니까 매년 100만 원씩 몇 년 동안 3년 동안 내가 적금을 불입했을 때 3년 후에 찾을 수 있는 금액의 총액이 얼마냐 이런 거 구할 때는 뭐를 쓰는 거예요? 연금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연금. 이건 나중에 이론으로 접근할 때는 필요한 개념이에요. 작년에도 이걸 답으로 줬어요. 일시불에 뭐를? 내과계수를. 응? 현재 1억 원을 갖다가 은행에 예치했는데 매년 5%씩의 이자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럴 때 5년 후에는 원금과 이자 합쳐서 얼마 찾을 수 있느냐 뭐 이런 개념인 거예요. 그것 쓸 때 뭐 쓴다는 거예요? 일시불의 내과계수 쓰는 거예요. 그죠? 근데 작년 문제에서는 5년이라고 줬고 몇 년 전에는 10년이라고 한번 줘서 출제한 거예요. 그게 10년을 몇 년으로 바꿔서 5년으로 바꿔서. 그죠? 그리고 감채기금계수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현재의 가치를 구하는 게요.
여기서의 현가라는 건 현재 가치에 준 말이에요. 현재 가치에. 이해하시겠나요? 이렇게. 자, 그런데 여기 이 잡원하는 개수를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요, 얘 알아야 되고요. 개수까지는 모르셔도 되고요. 일단은 역수하고 모는 알아야 돼요. 개념은 알아야 돼요. 이론으로 물어보면 그걸 주로 물어보니까. 그죠? 그래서 지금 일시불하고 뭐하고 연금에 대한 거를 일단 용어상에서는 일단 구별했는데 이게 이론을 들었다고 바로 정리되거나 그러진 않아요. 나중에 문제도 풀어오고 막 이렇게 해야 돼요. 지문으로 확인하고 막 이래야 된다고요. 자, 그랬을 때 여기 보면은 얘 4각이죠. 얘 뭐예요? 그러니까 둘다 미래 가치죠. 여기는 얘가 현가잖아요. 얘는 뭐예요? 현가잖아요. 근데 얘들은 표시가 안돼 있잖아요. 미래가 치고 하는 건지 현재가 치고 하는 건지. 그래서 지난번에 이거 구별하는 요령 알려줬죠. 에? 여기 감챙개수 있죠. 얘뭐 구할 때 쓰는 거예요? 미래가 치거든요. 여기 미음이 있는 거예요. 미음. 미음이 있으니까 무슨 가치 구할 때 쓰는 거다. 미래가 치, 미래가 치. 그럼 얘가 미래가 치면 얘는 현재가 칠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출제자들이 출제할 때 자. 일시불의 내과계수, 연금의 내과계수, 저당상수는 미래가치를 계산하는 공식이다. 이러면 틀릴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바꿔줄 수도 있으니까 구별해야 되는 거예요. 실제 내에서 그 지문으로 쓴 선례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시불의 내과계수하고요. 일시불의 현과계수가 서로 역수예요. 얘하고 얘하고 둘이 서로 역수. 그 다음에 연금의 내과계수하고 감챙개수가 역수예요. 그리고 연금의 현과계수하고 뭐하고 저당상수가 역수예요. 그죠? 그러면 요거를 쓰기만 하면 돼요. 요거를 요렇게 쓰기만 하면 얘 미래가치, 얘는 무슨 가치? 현재가치 쓴 다음에 이모티콘 알죠? 이거 그리면 그냥 역수가 나오는 거예요. 순서대로 배열만 하면. 이해하시겠어요? 그럼 역수도 답으로 유도한다, 안 한다? 답으로 유도해요. 그러니까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은 다 무시하고 응?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거를 갖다가 지금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얘들이 어디에 쓰이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죠? 그중에 제일 많이 인용하는 게 일단 이거예요. 저당상수.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277페이지 가보시면, 자, 거기 그 중간에 보면 양가로 3번에 저당상수라고 있죠. 예. 저당상수란 이 자리 R이고 기간이 N년이며, 거기 밑줄 치는 거죠. 원리금 균등 상환 조건으로 일정액을 빌렸을 때 매기간 갚아야 할 원금과 이자의 합계를 구할 때 이용하는 개수다.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 있죠?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에서 이거 구할 때 쓰는 거예요. 뭐? 원리금. 그러니까 융자금에다가 저당 상수를 곱하면요. 매기간 갚아 나가야 할 뭐를 구할 수 있어요? 원리금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뭐를 구할 수 있다? 이거 작년에도 나왔는데요. 작년에는 얘를 틀린 지문으로 줬어요. 틀린 지문으로. 일단은 그 280페이지 한번 가보세요. 280페이지 가시면 거기 문제 2번 있죠. 네, 거기 보시면 일단 화폐 시간 가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물어봤을 때 1번 지문에 보면 연금의 미래 가치 계수를 계산하는 공식에서는 이자 계산 방법으로 복리 방식을 채택한다라고 해놨죠. 그게 작년 시험에는 달리라고 준 거예요. 바꿔서. 네. 그러고 난 다음에 2번 지문에 가면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으로 주택 저당 대출을 받은 경우에 저당 대출의 매기 원리금 상환액을 계산하려면 저당 상수를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맞는 표현이겠죠. 근데 작년 시험에는 똑같은 2번 지문으로
원금 균등 상환 방식에서 뭐를 구하고자 할 때, 원리금을 구하고자 할 때 자당 상수를 쓸 수 있다 그래서 틀리게 준 거예요. 이거는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인데 이거는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이잖아요. 그래서 틀린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발견을 못 해갖고 틀린 사람 무진장이 많다고요. 그냥 쑥 보고 쑥 훑고 넘어간 거예요. 그죠? 얘는 일단 기억해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는 감채인계수 있죠. 예, 얘는 주택연금을 계산할 때 써요. 뭐 계산할 때? 주택연금. 주택을 담보로 우리가 융자 받을 수 있죠. 예, 그때 그 연금 계산할 때 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연금의 현가계수는 미상환 대출 잔액 있죠. 즉 잔금 비율 이런 거 계산할 때 연금의 현가 계수라는 애를 써요. 이거를 자 거기 280페이지 예, 그냥 그대로 거기 보시면 돼요. 거기 보시면 그 위에 1번 문제 있죠. 1번 문제 5번 지문에 가면 이렇게 놨죠. 5번 지문에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는 미상환 대출 잔액을 계산하는 데 사용한다 이렇게 놨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4번 지문에 가면 저당 상수는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시 융자 금액에 대한 월 불입액을 계산하는 데 사용한다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죠? 그럼 계속 이 표현을 쓴다는 얘기죠. 근데 거기 1번 문제 1번 지문을 보면 일시불의 미래 가치 계수는 일시불의 현재 가치 계수의 역수라는 거죠. 그건 맞는 표현이죠. 근데 2번 지문을 봤더니 연금의 미래 가치 계수는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의 역수라고 쓴 게 걔가 틀린 거잖아요. 예? 이렇게만 역수고 아래 위로 역수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예. 그래서 요거는 기본적으로 일단 알아야 돼요. 그런데 거기 2번 문제 5번 지문을 보면 2번 문제 5번 지문을 보면 상환 비율과 잔금 비율을 합하면 1이 된다라고 해놨죠. 그죠? 그게 작년에도 또 나온 거예요. 작년에는 뭐라고 나왔냐면 잔금 비율과 상환 비율을 합하면 0이 된다 이렇게 준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277페이지로 돌아가시면 거기 하단에 동그라미 3번에 잔금 비율하고 상환 비율이라고 있죠. 277페이지 하단으로 내려가시면 자 그러면 이런 거예요. 잔금 비율이라는 건요 융자를 받고 난 다음에 상환하고 남은 금액 있죠. 네, 그거를 계산할 때 얘는 1 마이너스 상환 비율로 계산할 수 있어요. 그럼 아까 1이라는 게 뭐라고 그랬냐면 원금을 나타낸다고 그랬죠. 그죠? 그럼 만약에 1억 원을 빌렸을 때 내가 만약에 30%를 상환했다 그러면 남아있는 잔금이 70%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 상환 비율이라는 거는 1 마이너스 잔금 비율로 구할 수 있어요. 그죠? 돈을 융자를 받아서 갚은 비율을 우리가 구하는 건데 그러면 1억 원에서 남아있는 잔금이 70%라는 얘기는 상환 관계 30%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잔금 비율하고 상환 비율을 합하면 1이 나오죠. 0.7에다 0.3다 하면 1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잔금 비율과 상환 비율을 합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1이 되는데 작년 문제에서는 0이 된다라고 출제한 거예요. 그러니 간단하게 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생각해 보세요. 한 번은 맞는 지문으로 주고 한 번은 틀린 지문으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를 정확하게 알면 용어를 정확하게 알면 답을 쉽게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예? 예. 그래서 여기 계산이나 이런 거는 지금은 지난번에 이거 다 해봤었어요. 지난번에 이거 분식 내서 이거 왜 이렇게 역수가 되는지도 다 설명을 해봤다고요. 그런데 중간에 스톱한 거죠. 표정이 안 좋으니까 계속 그걸 하고 있으니까 분수식 나오고 그러니까는 좋아할 리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또 타협하는 거죠. 최소한 이거라도 알아둬야 된다는 거. 일단 뭐 알아야 돼요. 역수. 어? 역수. 그 다음에 개념에 대해서 얘 뭐 구할 때 쓴다는 것 정도는 알아야 돼요. 그죠? 네. 기본적인 게 돼 있어야 우리가 5월 달에 마지막으로 이론 강의 할 때 그때 이제 끝내는 이제 과정에서 정리 한번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럼 나중에 이제 문제로 또 보완하셔야 되고 이게 강의 들어서 처음에 한 번에 이해할 수 있으면은 좋은데 그렇지 않아요. 투자론 처음에 들으시면은 무슨 말인지 몰라요. 용어가 생소하니까. 그래서 이게 이번에 왜 4월 달에 나오고 막 이런 분들이 있죠.
그분들이 투자론 들으면은 답답해요. 무슨 용어, 생소한 용어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렇잖아요. 그게 이제 두번 듣고 세번 듣고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나아지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만약에 복습을 하게 되면 그게 훨씬 더 개선이 많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여기서 나와서 듣거나 인강을 통해서 공부하거나 똑같은 거예요. 들어서 바로 이해가 될수 있으면 선생님 무슨 걱정을 하겠어요. 그죠? 그냥 놀면서 하세요. 천천히. 그죠? 예, 매일 그냥 저녁에 회식도 하시고 그냥 편하게들 지내세요. 이렇게 하면 말 좋을 텐데 그러기에는 지금 시간이 빡빡하다고요, 지금. 열심히 해야 된다는 얘기죠, 열심히. 그죠? 예. 그래서 여기 요런 정도 하시면 되고, 혹시 이 부분에 대한 게더 많이 한다고 그래서 많이 필요하진 않아요. 기본적인 거라도 정리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이제 그 나중에 혹시 이제 푸는 요령인데, 여기서 요 연금 들어간 애들 있죠? 연금. 얘들은 이거 구할 때 쓰는 거예요. 합계. 매기간 내가 이 연금이라는 거를 매기간 내가 적립하겠죠. 그럼 그 돈의 합계를 구하는 거예요. 합계. 근데 얘네는 이 총액을 나눈 할부금을 구할 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그래서 역수인 거예요. 역수. 그러니까 여기 있는 감챙개수는 여기 있는 요 총액을 나눈 뭐를 구할 때 쓰는 거예요? 할부금 구할 때 쓰는 거예요. 그럼 얘도 연금 들어가니까 얘도 뭐 구할 때 쓰는 거예요? 총액. 얘는 그 총액을 나눈 할부금을 구할 때 쓰는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내용까지 조금 더 하시면 구별할 수 있으실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게 표현상에서 여러분들이 구할 때 기본적인 내용은 표시를 해주니까 그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그 282페이지 가시면 거기 현금 수지 측정이라고 해놨죠. 예. 거기 또 별표해야 되는데, 그 중에 2번에 가면은 영업수지 계산이라고 있죠. 예, 걔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걔는.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거기서부터 하시죠.